와. 유튜브 오죽찜 먹방 중에서 내 게 제일 부드러울 것 같은데? 아이고 내 게라!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렇게 오죽 2kg 그리고 또 2kg 해가지고 총 4kg를 준비를 해봤고요. 예전에 그 매콤한 양념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먹었는데 오죽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때보다 좀 더 맵게 오죽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꿀팁입니다. 칼로에서 털이 안 뽑혀가지고 검색해보니 면도기나 속눈썹 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걸로?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이틀에 걸쳐서 압류 밥솥 터져가며 만든 매운 우족찜입니다. 고추장 소스랑 이제 불닭 소스랑 다른 뭐 마늘이랑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매콤한 양념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오이고추랑 요거는 김가루랑 그리고 참기름이랑 깨랑 넣고 해가지고 만든 먹방.
와, 빠르게 빠르게 잘 먹어볼게요. 너무 야들야들한데? 압력밥솥에다가 1시간 반 정도 푹 삶아줬습니다. 와, 이거 미쳤는데? 와, 쏙 빠진다. 진짜 부들부들하다. 와. 와. 이렇게 부드러워도 돼요? 유튜브 우족찜 먹방 중에서 내게 제일 부드러울 것 같은데? 와, 이거 봐. 주먹밥 간이 삼삼하니 딱 좋아요. 와, 진짜 모자랐다. 와,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여기 양념은 제가 마늘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와, 잠깐만, 뼈 없어, 쑥 빠졌다. 와, 와, 양념은 그 마늘의 알싸함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매콤하고, 옆에 주먹밥은 적당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족의 식감입니다. 미쳤어요. 맛은 족발 껍데기 진짜 압축해 놓은 느낌? 쓰지 한 가득 먹는 그런 느낌? 와, 이쯤에 고추 먹어야 돼. 안에 그 물 진짜 많아요. 신선맛도 엄청. 와. 와, 근데 느끼하다. 확실히 기름장. 진짜 깔끔하죠? 와.
이런 거 주먹밥에다가 다 건져가지고 짜잔. 나는 괜찮아. 느끼하니까. 마지막은 콜라? 그들을 위하여. 역대급 콜라 진짜 많이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요렇게 우족을 사다가 우족 찜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4kg로 시작을 했는데 찌고 하다 보니 모양이 이렇게 뼈랑 미끄덩미끄덩한 살들이랑 분리가 돼가지고 너무 못생긴 아이들은 좀 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한 3점 몇 킬로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괜찮을 줄 알았으나? 이야, 많이 느끼하다. 당분간은 우족찜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늘의 민족답게 마늘을 진짜 많이 넣으니까는 끝이 좀 알싸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늘 한번 넣어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저 나름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데이 굿나름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